축복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까? 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기에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그들은 다시 놀랍니다. 마치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 놀랍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는 것을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놀랍니다. 왜요? 바람을 다스리시기에.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가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 줄아. 그렇죠. 태풍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의 믿음이 이것까지밖에 안 되느냐, 이제껏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때까지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너희의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풍랑이 일으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파도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케 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네,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해요. 내 앞에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내 앞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어도, 바람이 일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자들이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몰라요. 근데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맞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에요. 물리치시는 주님. 30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2절에 그들에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이르기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렇죠?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네? 근데 해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은 물 속에서 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 시면, 무적행을 상징합니다. 시면, 무적행.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끝이 났다. 그 죽음을 통해서, 돼지떼 죽음을 통해서 이들도 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와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더욱더 악질적으로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계획과 모든 그들의 힘마저도 그들의 방법마저도 다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계획에가 정말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므로 인하여 그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합니다. 사람들이 고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보면서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자기들이 돼지떼가 다 죽었던 것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이들은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관심은 자기들의 이익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나 기쁨도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리치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손해를 끼치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정확히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아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바람, 파도,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저버린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에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확실히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